예, 그 뭐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럼 들어도 되죠. 어, 기억나네요. 그때 메뉴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? 감사합니다.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지인. 추가로 된 거지 이건 별도로. 어, 그 악기가 몇 개인가 된 거예요 이거? 그러면 13개다가 14개가 된 거죠. 여기까지. 오, 좋네요. 아저씨가 비를 뚫고 향한 곳은 울산 광역시. 울산이요? 멀리 가셨네요. 제작진이 선물한 층을 달아서 어, 있네요. 조금 더 멋있어진 악기와 오, 함께 도착한 이곳은 어? 바로 한국대 일한다 아, 일하나고 알죠. 응원 열기 대단한 아저씨와 농악이 빠질 수 없다. 어머. 나가자, 나가자, 브라질 건설! 우리의 희망은 브라질 진출! 아, 이 맛에 응원, 아니, 농악한다 아닙니까? 한 50명 효과, 50명 효과. 아저씨와 악기 덕분에 응원 열기는 한결도 후끈후끈. 신장나는 농악 속에 좋은 꿈이 있으면 아저씨에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농악의 즐거움을 알려준 값진 시간이었다고. 아버님에게 1인 농악은 뭐예요? 아, 생명이라 다름없지, 내 생명. 왜 그러냐? 현재 내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있는데 그럴 때 기분 전환을 이거 친구가 한국 모든 사람들이 농악을 즐기는 그날까지 아저씨는 오늘도 연주합니다. 얼쑤. 아, 일안전에서 저렇게 열심히 응원을 또 해주셨는데 사실 그날 경기 결과는 조금 아쉬웠어요. 월드컵 본선에 가면 아저씨의 농악 소리에 화답하는 멋진 경기 결과 다시 기대해보겠습니다. 네, 전 어느새 그 아저씨의 장단이 입에 붙었습니다. 오.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박나게 하시고 자로 가나 우로 가나 고정 프로 생기고 대박나는 변기수 출연료가 따따부. 네. 참말로 별난 커플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김천의 한 공원. 여기저기 커플은 많은데 어째 좀 평범하다 싶던 그때 저분들 같은데? 어디요? 어디? 본수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아름다운 춤 사이를 선보이는 한 여인. 와, 뭐 하시나 봐요. 마치 한 마리 백조를 연상케 하는데. 근데 또 머리는 또 약간 잠시 후 좀 더 웅장해진 음악과 함께 등장한 또 한 사람. 어머. 이분들이 그 커플? 하루 이틀 해온 것이 아닌 듯 음악 따라 동작이 척척. 잠깐만. 보는 이들은 놀라운 반, 부러운 반. 시종일관 즐거워 보이는 표정하며 연세가 좀 있으시죠? 마무리 동작까지 혼연 일체. 환호와 박수가 절로 나온다. 여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운동 겸 춤추는 거죠. 운동? 운동 겸 춤. 여기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음악과 춤추를 틀어줍니다. 하루 한 시간씩. 시간만 맞추는 게 아니다. 오. 복장은 물론 헤어스타일까지 딱 맞춰서 온다는 환상의 오. 커플. 우와. 머리 길이도 똑같아요. 두 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? 69. 아니, 네? 7. 하, 나이 드셨는데 완전 몸매 쫙.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. 그게 최고고, 첫 번째는. 와. 여보, 강냉이 오빠, 우리도 저리 살자. 강냉이 오빠. 어? 100년도 못 살어. 10년, 10년만이라도 저러고 살자. 내일 모레면 71이라고 하면은. 70요? 오, 세상에. 정말 젊으신데요? 두 분 다요? 100이면 100, 아. 나이를 와, 의심할 만큼 완벽한 바디라인. 무엇보다 궁금해지는 할머니의 허리 사이즈. 아니, 24? 24인치? 늘씬한 몸매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. 아~ 우와, 놀랍다, 놀라워. 말도 안 돼. 우리가 사실은 모델이거든요. 에? 에? 모델. 진짜 모델이 많으세요? 마늘 커브요? 한번 보여줄까? 네. 반듯한 워킹과 와, 자세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. 모델계의 백발바람, 이수원 대하나 부부.
다음 날 대구의 한 모델 학원. 탑 모델이 되기 위해